1인 기업 활동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경영? 네. 자기 경영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시간 관리부터 스케줄 관리, 건강 관리, 멘털 관리, 사람 관리까지 저는 그 모든 거를 통틀어서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거나 컨텐츠가 훌륭하더라도 결국에는 무너져요. 그럼 지금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주시나요? 아니면은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일종의 자기 경영의 분야까지 다 해주시나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는 편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그런 거를 많이 기획 중이에요. 결국에는 해내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누구 해내고 못할까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 문제인 거예요. 자기 경영.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까지 내가 개발을 해야 되나? 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쨌거나 1인 기업가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란 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못 벌면은 이제 폐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나라는 브랜드,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을 가지고 네네. 단돈 만 원을 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돈 만 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직장인이 받는 돈은요, 내가 시간이나 노동력을 제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내 시간과 노동이 아니라 내 능력, 나라는 사람을 믿고 소비자를 끌고 와서 구매까지 가는 과정이 단돈 만 원을 버는 과정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지갑을 열어서 만원을 주고 뭔가를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나는 고객의 심리도 알아야 되죠.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결국에는 세일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1인 기업을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유튜버들도 있긴 하지만 그쵸. 이제 돈을 다 잘 번다. 좀 쉽게 버는 것 같다. 네네. 왜냐면은 뭐 우리가 뭐 줌 미팅 이런 거 많이 하지만 그쵸. 중간에 하면 뭐 10명 뭐 20명 들어오는 거 많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한테 뭐 10만원씩만 받아도 벌써 100만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와 이거 돈 잘 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또 많이 또 1인 기업가를 꿈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때요? 1인 기업을 하면 다 돈 잘 버나요? 굉장히 냉철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직장 평균 월급만큼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자기 혼자 일하면서 막 억대 업무를 넘어서 몇 억씩 버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궁금하시죠? 그 차이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포함돼요. 그런 1인 기업의 역량, 실력 필요하죠. 마케팅 능력, 콘텐츠의 질,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됐을 때 억대 연봉 넘어서 가는 거고 또 그게 좀 부족하면 또 많이 못 버는 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이제 초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작가님한테 이제 1인 기업 교육을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아까 말했던 만 원의 수입을 얻으려면은 이게 어느 정도 내가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면은 내가 만든 상품 서비스가 다른 사람한테 팔릴까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의 그 컨텐츠를 기획해 주는 걸 하거든요. 제가 이 기획을 해주고 그리고 수입 구조를 짜줘요. 이런 식으로 해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정도를 먼저 트라이를 해봐라고 하는데 저는 6개월을 기간을 6개월? 네. 6개월이면 만 원을 벌 수 있다? 10만 원은 벌 수 있죠. 저는 이제 그 미션을 줘요. 스스로의 이름으로 한번 내가 알려준 이 콘텐츠로 이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서 온라인만 활용을 해서 30만 원을 받아봐라. 6개월 내에 이 수업 받고. 그러면 이제 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성공률이 얼마나 나와요? 성공률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아, 그 30만 원 벌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저는 그 만 원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사실 무료라고 해도 안 와요. 당연합니다. 무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한 시간을 여기 써야 되나? 그렇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올 것 같지만 안 오거든요. 안 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30만 원은 정말 힘들다고 하거든요. 힘들죠. 그러면 그 줌으로 보통 이제 뭐 그 목액이 결국 문제인 거잖아요. 그분들이 가진 SNS를 가지고 그걸 모아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작가님이 좀 이제 도움을 좀 주시나요? 일단은 저는 스스로 한번 해보게끔 하기 전에 저도 같이 공동으로 도와드려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 커뮤니티 사람들이야 될까? 아니면 제 운영 채널에서 마케팅 도와드리고 네. 트라이를 하게 해요. 네. 네. 뭐냐 하면 무료 강의 먼저. 그래서 피드백 받게 합니다. 피드백이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네. 거를 받고 네. 그걸로 바탕으로 해서 2차 이제 재가공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위로화를 해라. 아, 네. 이런 식으로 정말 단계적으로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상품을 사실 이게 팔린다는 확신만 있으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하겠지만 그쵸. 이게 내가 이제 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이 상품 만들기 전에 좀 잠재 고객이랄까 그분들의 반응을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반응이 없어. 그쵸. 그럼 나는 뭐 한 거야? 헛수고 한 거죠. 뭐 헛수고 거잖아요. 네. 네. 4시간 투자하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네. 좀 현명하게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상품 만들기 전에 네. 내 잠재 고객층들이 뭘 좋아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한 타겟층 사람들한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좋은 정보 질 좋은 정보를 만들어서 네. 무료로 나눔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네.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2차 단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궁금해해요. 네. 그러면 그때 유료로 들어보시라고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근데 네. 그 제가 제 입장에 상해 봤을 때는 네. 어차피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무료일 때도 어쨌거나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네. 그 특히 이제 초보일수록 네. 아, 난 50만 주고 무료로 해야지 이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무료든 만 원을 받든 5만 네. 원을 받든 네. 내가 가진 역량을 100% 다 보여줘야지만 네. 만족도도 높아질 거고 그럼요.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지. 그쵸, 그쵸. 아, 무료니까 난 절반만 보여주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단계가 올라갈 때 네. 근데 이 단계가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내 실력이 쌓이는 데는 그래도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실력이 안 쌓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일단은 내가 트라이를 해봐야 될 입장이에요. 네. 난 모르니까. 네. 네. 그럴 때 저는 단가를 낮춰서 그러니까 아까 만 원 나올게. 만 원짜리라도 해봐라. 만 원 가면 해봐라. 그래서 실력을 좀 쌓으면은 다음에 2만 원 해보고 다음에 3만 원 해보고 이러면서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네. 내 강의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이제 어떻게 조정을 좀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그 1인 기업가 분들이 작가님 딱 말씀 딱 듣고 해봐야지 하는데 이제 기대감이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한 100명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근데 보통 반응이 어때요? 일단 처음 강의를 딱 열어보고, 온라인 사람 모아보면은, 네. 그 초보 1인 기업가들의 네. 그 반응이랄까? 그 어떻게 나오나요? 보통 만족을 하나요? 불만족을 하나요? 어떤 반응인가요? 그 사람들 아니면 고객들요? 그 이제 창작자죠. 아, 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분들도 기대감이 있죠. 네, 많이 올 거야. 네, 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와요. 네, 네. 정말 무료라고 해도 네. 본인이 시간을 투자한 거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가치를 느껴야지 오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에 론칭을 했는데 네. 한 10명 오고 네. 20명 오면 잘한 거예요. 그 잘한 거죠. 잘한 네. 거죠. 그럼 저는 5명이 와도 그냥 하러 가거든요. 그 사람들 5명을 만족시켜라. 그쵸. 그것도 쉽죠. 이렇게 말해요. 안 오면 어떡해요? 1명 와도 하라고 저는 해요. 1명 와서 1명 네. 완성시켜라. 네. 그리고 그분한테 좋은 네. 어떤 후기를 받아라. 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네.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1명 갖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아 있어요. 진짜요?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줌 이런 거 온라인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책이라는 수단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SNS를 뗄래 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인 기업가들이 이제 SNS를 해야 한다. 이제 뭐 블로그도 있을 수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을 수 있고 뭐 브런치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도 있을 수 있는데 그쵸. 아 어차피 다 처음부터 다 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럼 내가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된다.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세요? 꼭 해라. 네, 하나만. 하나만 해라. 이거라도 해야 된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블로그를 추천합니다. 블로그 추천 이유가 있으신가요? 블로그 자체가 글쓰기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 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콘텐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금 딥하게, 좀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채널이에요. 인스타그램은 되게 짧아요. 그쵸. 페이스북은 약간 나이층이 좀 올드해요. 네, 그쵸. 유튜버는 너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블로그는 내가 조금만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노업이에요, 블로그는요. 네. 그렇죠. 글도 들어가고 그쵸.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정보나 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내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은 이거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이죠. 고객이죠. 네. 근데 이 고객이라는 거를 내가 애초부터 이거를 정해놓고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자신의 상품을 해서 그냥 그 고객도 오게 해야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고객을 정하고 들어가라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그럼 이제 그게 의도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는 막 20대 여자를 타겟으로 하겠다 했는데 뭐 막상 내놓으니까 20대 여자들은 관심이 없고 30대 남성들만 관심이 있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타겟팅 변경을 합니다. 그때 변경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합니다. 예. 변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고객층을 고려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상품화를 시켰는데 막상 들어온 고객들은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이미 온 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왜 이걸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궁금하셨어요? 들어보신 다음에 그 분들이 궁금한 걸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상품을 보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나만의 메시지가 1인 기업가의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메시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의 메시지? 네. 저는 이제 소명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는 게 네. 네. 뭐 막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 아니고 내가 회사에 내놓을 수 있는 가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소명의식을 정할 때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제2의 직업을 찾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거창한 아닌데 이거를 제가 정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고 또 일정 기간은 졸업주부였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나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색깔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내가 조금 색깔을 좀 입힌 다음에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내놓고 싶었고 이러한 도구나 어떤 방식으로서 글쓰기라든가 책쓰기 코칭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럼 작가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제 메시지는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이제 두 번째 커리어를 책이나 글로써 나를 표현하고 그거를 퍼스널 브랜딩 통해서 내 커리어를 쌓는 그런 사람을 돕는 사람이 제 어떤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작가님의 그 고객층은 어떻게 되시죠? 제 고객층은 보통 30, 40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분들? 네. 그러면 이제 그 30, 40 여성분들을 위한 콘텐츠들을 이제 만드시고 상품을 만드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은 뭐 꼭 굳이 30, 40 여성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20대 여성일 수도 있고 네. 30대 남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30, 40 여성들을 이제 타겟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쨌거나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30, 40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전 들어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이 좀 뭐 차별화 포인트, 특색이 있는 건가요? 처음에 제가 타겟 고객층을 정할 때 30, 40 여성을 정했기 때문에 강의 중간중간에 그분들이 좋아하는 예시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제 경험을 많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감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동기부여를 다 주는 거죠. 그 이제 그 소명 그 의식 메시지를 이제 작가님은 이게 뭐 하늘에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물론 그렇진 않고요. 그게 뭐 딱 나온 건 아니었고 끊임없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나는 도대체 직장을 나와서
어떤 일을 하며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 나는 내가 여기 태어났는데 세상에 어떤 가치를 내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거는 어떻게 좀 내가 해보고 싶어? 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 일을 왜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스스로한테 했고 또 그 답을 찾아가면서 아 나는 이제 이런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소망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해도 기쁠 것 같아 라고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고민 기간이 그 찾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꽤 오래 걸렸죠. 저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네. 그럼 이제 많은 이제 1인 기업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 나도 이제 뭐 소명 의식 뭐 메시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나는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찾아낼지 모르겠다. 그쵸. 그럼 작가님 도와주셔도 될 거 아니에요? 저 도와주죠. 어떻게 쉽게 도와주나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할 때 네.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게 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라고 해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라. 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네. 그 자기 장점과 강점을 통해서 네. 상대방한테 독자나 아니면 뭐 고객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찾아라. 네. 거기에서 이 중간 교집합을 찾아보라고 한번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작가님은 이제 3년 정도 걸리셨다고? 네. 보통 교육생분들은 얼마나 찾는 게 기간 걸리나요? 보통 소명의식 같은 경우나 메시지 네. 찾는 그게 교육 과정에 있어요. 네. 저는 이제 6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기간 내에 많이 찾게 하고 있고요. 제가 도와드리니까 네. 네. 하고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찾는 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소명의식이 없으면은 1인 기업 못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유지를 하려면 아 지속하려면? 네, 내가 이 1인 기업을 막 네. 6개월 1년 할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걸로 내가 3년, 5년, 10년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지속적으로 나한테 공기를 주기 위해서는 네. 돈만 가지고는 1인 기업을 하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소명의식이 있으면,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지. 네. 힘들어도 네. 극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뭐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네.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은 이제 네. 직장 생활도 해보셨고, 네네. 1인 기업가로 살고 계신데, 네. 1인 기업 처음에 많이 뭐,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보다 버리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두 가지의 삶을 딱 지금과 지금 시점에 비교해 봤을 때 네. 어떤 게 더 나으셨던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는 네. 지금 1인 기업가의 삶이 더 좋습니다. 만족도로 가면 어떤 요소들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내 어떤 자기 만족도 좋고 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구애 없이 네.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조건도 제 만족도에 포함되고 네.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것도 만족도에 포함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많이 느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 그 돈적인 걸 빼고 네. 보람을 느낄 때 언제?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이제 기획을 해준 분이 책이 계약이 되고 출간되었을 때가 제일 보람이 느껴요. 아, 네. 그러니까 교육생이 성과가 나왔을 때. 그럼요. 아. 네. 이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네. 느낍니다. 네. 그때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 여기 성장일기 구독자분들이 네. 보통 3040 네. 자기개발 독서에 관심 많은 분들잖아요. 네. 뭐 당연히 그런 분들 특징이 이렇게 어떤 자기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제가 20대 때 저희 멘토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아, 네. 그런데 어떻게? 라고 네. 했을 때는 답을 없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물론 그게 제일 좋죠. 네. 하지만 준비 없고 막연하게 내가 현실을 타파하면서 네. 내 꿈을 지향하거나 내 가슴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네. 좀 내 있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시고 네. 그리고 그 현실을 기반으로 한 다음 단계
가슴 뛰는 산이라든가 소명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